세상을 지키러 온 아이언맨이 왔다. 자, 미사일 발사다. 자, 정말 멋지군. 완벽해. 자, 어쨌든 여러분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아이언맨 슈트 만드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이언맨 슈트 같진 않지만 아주 멋있는 로봇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한번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구독 눌러.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모드 없이 아이언맨 슈트 만들기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마인크래프트 포켓피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서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일단은 아이언맨 슈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아이언맨 슈트처럼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인크래프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걸을 수도 있고, 그리고 탑승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전투 로봇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준비물은 간단해요. 일단 암호 블럭이나 상관없어요. 네, 이쁜 블럭을 하나 꺼내주시고, 그 다음에 슬라임 블럭, 레드스톤 블록, 피스톤, 끈끈이 피스톤, 관찰자, 디스펜서, 불쏘시개, 도약의 화살을 준비하신 다음에, 화살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아이언맨 슈트의 기본 다리를 만들어야겠죠. 일단 발을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블록을 이렇게 4개를 깔아줍니다. 발처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슬라임 블록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깔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피스톤을 이 다리 옆에 앞쪽을 보게끔, 다리 쪽을 보게끔 설치를 해줍니다. 자, 이제 슬라임 블록을 이 피스톤 앞쪽에 설치를 하나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셔서 끈끈이 피스톤을, 준비해뒀던 끈끈이 피스톤을, 자, 이렇게 말고요. 자, 이쪽을 바라보게끔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슬라임 블록을 꺼내서, 슬라임 블록을 꺼내서, 자, 이렇게 설치를 해줄게요. 간단하죠? 자, 벌써 여러분들 다리와 몸통을 거의 완성할 한 단계예요. 자, 여기서 이제 기역자로 설치한 이 슬라임 블록에다가, 이건 아닙니다, 슬라임 블록에다가 위를 보시고요, 아래로 좀 내려가신 다음에, 자, 슬라임 블록 아래에서 위를 본 다음에 관찰자를 설치해줍니다. 이런 두 개를 설치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뭔가 움직인 것 같았죠? 다리가 움직인 것 같았죠? 벌써 이제 여러분들 몸통이 완성되었습니다. 몸통이 완성된 거예요. 놀랍죠? 예, 몸통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팔을 만들어 볼 건데요. 팔은, 자, 일단 앞쪽에다가 원하는 크기로 팔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약간 깜찍하게 팔을 이 정도 크기를 짓고요. 그 다음에 관찰자를 설치하고, 양쪽에다가, 그 다음에 디스펜서를 설치해 준 다음에요, 이쪽 팔에는 불을 쏘시개를 넣고요, 여기에는 도약의 화살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화살은. 자, 됐네요. 자, 이제 여기서 미사일도 준비됐고 다리도 준비됐으니까 움직일 준비는 됐습니다. 일단 움직이게 해야겠죠. 움직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일단 슬라임 블록을 이 앞쪽에다 놓고요, 관찰자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해 줍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슬라임 블록을 설치해주고요, 관찰자를 설치해줍니다.
예. 이렇게 설치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됐네요. 자, 이제 레드스톤 블록을 설치하면 이제 이 아이언맨 슈트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네, 전투 로봇이 움직이면서 미사일을 쏠 겁니다. 자, 이제 레드스톤 블록을 한번 설치해 볼까요? 착, 착. 자, 완성되었군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쏘면서 앞에 있는 적들을 공격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아이언맨 슈트는 아니지만 전투 로봇.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아주 깜짝 놀랄걸?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지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저한테 배우셔서 한번 친구들한테 보여주세요. 자, 또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보트를 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보트를 타서 이렇게 해서 설치해서 2인용으로도 탈 수 있다고. 자, 승탁. 자, 이런 식으로 보트도 탔습니다. 이러면은 아이언맨 슈트 좀 같나요, 여러분들? 좀 억진가요? 하지만 공격을 하면서 앞으로 가는 멋진 로봇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친구들과 함께 아이언맨 슈트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 소도 끌려간다. 헐, 뭐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모바일 마인크래프트로 이렇게 또 재밌는 걸 만드니까 정말 재밌네요, 여러분들. 모바일 마크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맨날 PC 마인크래프트만 하다가.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벌써 여러분들의 성원의 힘을 받아 구독자 25만 명을 달성하는 아주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제가 요즘에 가족사한극에 약간 뜸한 이유가 약간 에피소드 아이디어가 부족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댓글에 가족사한극 아이디어를 써주시면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제가 에피소드의 진짜 그 이야기 스토리에 힘을 써서 정말 재미있는 가족사한극 보여드릴 거니까 다음에 올라오는 가족사한극 기대하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모드 없이 뭐 아이언맨 슈트 만들기 뭐 만들기 이 시리즈 많이 올릴 거고, 그리고 생방송을 진행하는 아오니 저택이나 블록 숨바꼭질 아니면 탈출맵이나 이런 거 열심히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 더 다양한 재미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재미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25만 명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호호!